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선거기간 내내 당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 눈물 겨운 헌신을 보여주신 당원 동지들,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 오롯이 정의당을 선택해 주신 4,451분의 강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드리지 못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권수정 후보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거대 양당 대결 정치 벽을 넘어 녹색 돌봄의 정치, 깡통 전세 사기로 불안에 떠는 세입자들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 청년과 여성들의 내일을 그리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강서 주민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매서운 심판관이 되어 절박한 마음으로 결집하셨습니다. 거대 양당의 높은 벽도 절감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배는 모두 정의당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정의당의 혁신 노력이 국민들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채찍질로 받아들입니다. 뼈를 깎는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 없이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패배의 책임은 선거를 이끈 당대표 저에게 있습니다. 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교훈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강서 주민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정의당은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길에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구조 변화를 위해 더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과를 교훈삼아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정의당의 도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